태풍 카누는 엄청난 바람과 비로 평생 한 번 보기 힘든 장면도 여럿 연출시켰습니다. 주택이 수직으로 내려앉는가 하면 40kg짜리 맨홀 뚜껑이 버스 바닥을 뚫고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그쪽에 사람이 서 있기라도 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죠. 박은지 기자가 생생한 제보 영상을 종합해봤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 전남 곡성읍의 한 주택. 강아지들이 집 앞을 돌아다닙니다. 2분 남짓한 영상에 이상한 기척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집이 직각으로 내려앉습니다. 강아지들은 깜짝 놀라 달아나고 할머니도 몸을 피합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제시간에 몸을 피해 가벼운 부상만 입은 걸로 전해집니다. 태풍은 대구 경북 지역에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대구 팔공산의 한 사찰에는 태풍이 몰고 온 빗물이 들이닥쳤습니다. 주민들이 기도하러 찾는 부처바위 인근이었습니다. 비가 막 오면서 산 쪽에서 이렇게 막 물이 그 많이 좀 이렇게 막 흘러내리고 산에 그 뒤쪽에 이제 배수로 같이 좀 이제 뭐 정리도 좀 하고 다급하게 좀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경북 구미에도 거센 바람이 불어 아이가 걸을 수도 우산을 쓸 수도 없는 모습이 제보 영상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속초 대포항에는 도로가 흙탕물로 뒤덮이고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남 창원에서 맨홀 뚜껑이 버스 바닥을 뚫고 튀어오른 사진이 공개돼 우려를 모았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와 승객 등 5명에서 6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담당자가 아침에 태풍 때문에 새벽에 출근하셨다가 퇴근 준비를 하셨거든요. 경북 영천 곳곳에서는 오전부터 축사와 강가에 고립된 사람들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